2년째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겐 박서준, 김수현보다 더 잘생긴 남친인데요. 그럴 수가 있나요? 남자친구가 똑같은 옷을 되게 자주 입어요. 뭐 어떤 옷이야? 똑같은 옷. 아, 똑같은 옷. 계속 똑같은 옷만 입는 거지. 전 그 옷이 정말 미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남자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돌려 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야, 여자친구인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 옷 사주면 되지. 맞아, 근데 제일 좋은 옷 사주는 거. 방법은 옷을 사주고 사주면은 일단 고마워서라도 입고 나오게 되잖아요. 아, 근데 남자의 경우에는요, 계속 똑같은 옷을 입는 남자라고 치면은 이게 배짱이 엄청난 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패션에 관심이 없거나. 네. 아니면 이게 며칠에 한 번씩 갈아입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매일 만나진 않고 데이트를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는데 그때마다 입고 나온다라는 얘기 같아요. 나는 그게 더 싫어. 매일매일 만나는데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뭐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그 일주일 동안 바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어제 입은 옷을 오늘 입을 수는 있는데 일주일 뒤에 또 그럴 수가 막 있나요? 막 남자친구 막 카고 바지 막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카고 바지? 아니, 체인 막 입고 막. 여기 막 찡박혀 있고. 그니까. 펑키. 근데 그럴 상상. 수도 있어. 그 옷이 자기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데이트할 때 잘 보이고 싶어서 입고 나올 수도 있어. 아니, 절대 그럴 순 없어요. 그래요? 진짜? 왜냐면 여자들은 솔직히 남자친구 만날 때 예뻐 보이고 싶어서 맞아, 준비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맨날 남자친구가 똑같은 옷을 입으면 쟤는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나라는 그런 섭섭함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남자가 남자도 똑같은 마음은 있어요. 맞아요, 뭐, 있어요. 옷이 없을 뿐이지 그 안에서 최대한 멋있는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똑같은 옷이라니까? 똑같은 옷? 그게 좀 다를 수가 있어. 속옷이 다르거나 속옷이 다르거나 안 벗겨봤을 수도 있네. 맞아, 양말이 다르거나. 그걸 못 봤네. 맨날 다를 수 있어. 헝그리의 TV.